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죽고 나자 그곳에서 노예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굉장히 강팍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돌판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천륜의 법도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의 법도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행할 때 행복한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천륜의 법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며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조상 때 참 그 집이 번성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해 가서 형편없는 그런 집안으로 전락하고 나는 이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 조상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정말 삶이 형편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길이 잘 되는 그런 복 오늘 여기 보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겠네. 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후손이 잘 되려면 어때요? 여러분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어떤 다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불행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그 다른 신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을 봐도 그 삶을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신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잠도 안 재웁니다. 그리고 별별 짓을 다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불행과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신을 그게 참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자신은 물론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삼사대 그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상 숭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말하죠.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불상 앞에 또 많은 종교들이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보면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뭐냐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3, 4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이 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믿는 그런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제들이 시제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믿는 며느리가, 믿는 그런 자식이 안 가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런 어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서 죽은 조상, 귀신이 된 조상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조상에게 하는 것.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라는 지옥의 대기소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는 조상들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와서 그 제사상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냐?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을 집안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틈타면 어떻게 돼요? 질병과 가정의 그런 행복을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갖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이 귀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우상 숭배 일종인 제사를 지낸다든가 시제를 지낸다든가 성묘로 가서 절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인데 시댁에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절하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3, 4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여덟 가지 지옥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가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둘째 사망고 지옥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신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예수를 믿고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프라데스 강가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주 비옥한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옥한 땅에 살아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너무나 인생이 풀리잖아요. 삶이 고통스럽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만복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인생과 가정과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지금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다른 신을 혹시 섬기는 분이 있으면 그 잡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존중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최고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있지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내가 이 날을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주 5일제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쉼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부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의 삶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다음에 변화되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와 내 자녀들이 후손이 잘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순종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르리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아멘.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토지, 내 삶의 터전, 소산,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여기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자, 계속 5절 보겠습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여러분의 통장이 빈 곳간이 되지 않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복을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요 안 돼요. 저도 이제 인생을 연세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인생을 굉장히 살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절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깨달은 게, 그래,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네, 거기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심. 여기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네, 여러분 또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또 가축의 새끼도 또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하시고 모든 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결혼하면은 최소한 기본이 두 명이고 세 명, 네 명 나. 그래야 돼. 이제 내년부터 제가 지금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 아직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인을 받아가지고 허락하면은 우리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한 명 나면 처음에 1년 동안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아직 사인을 안 받는 혼자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지원. 둘째 나면 2년 동안 10만 원씩, 예, 2년 동안 지원해. 셋째 나면은 3년 동안 지원하고, 넷째 나면 4년 동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아직 최종 사인은 안 받았는데 좀 이거를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건축하면서 약간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이면은 다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제 마음속에 야 좀 빨리 당겨서 해라 막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다고 여러분 가운데 올해 애 날란 사람이 참아가지고 내년에 낳든지, 네, 그럼 참을 수 있는가 보세요. 한번 참아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2년? 13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지금 12년째, 13년째 했는데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몇 배로 부흥했어요? 3배론가 부흥했어요. 3배론가. 그 3배. 거기는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셋째 나면은 뭐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어린이 주일학교, 지금 다 어린이 주일학교 감소하잖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배로 부흥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용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넷째 나면 뭐 천만 원 주겠다고. 그럼 그렇게, 거기 재정이 뭐 넉넉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 넷째 나면은 48개월 주면은 어떻게 돼요? 적게 주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아마 목포에는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도 별로 많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니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 낳기 막 이렇게 두 명, 세 명 나면은 미개인 취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는 이걸 깨닫고 자녀를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삶에도 복을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알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서 농사를 지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야 돼. 그게 안 내리면은 소용이 없어. 저도 한 이틀 전에 우리 이제 사돈을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농사를 지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내가 물어보니까 뭐 하시다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배추 그 모종을 하다 왔대요. 이제 월동배추. 그런데 지금 뭐 올해 8,000평을 지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랬더니 15,000평 짓다가 지금 줄였는데
그거 어떻게 파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이제 이쪽이 김치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비가 딱 심어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렇게 힘든. 근데 이 앞번에 그게 딱 심어놨더니 비가 두 번이나 싹 소나기가 두 번 왔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아 너만 심어놓으면 하나님 비를 내를 주시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 줄 알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부용케 해주신다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자 1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 여러분 머리가 되겠어요? 꼬리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성경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기도 비천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사람이 약속한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오늘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순종했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나이에 나이가 많았는데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갔어요. 네,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여러분이 65세 75세 됐는데 너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라가면 보통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떠나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게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또 순종했습니다. 또 이 자기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거주지를 결정할 때 자기 눈에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이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의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신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창세기 26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꼭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러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대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왜 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복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벨을 경홀히 여긴다든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처럼 이런 사람을 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뭐가 이 저주가 임한다 했죠. 어떤 저주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 해주세요. 네 광주리와 떡관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랴. 15절부터 여기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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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가 잘 되지 못하고 그 후손도 다 잘 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여 다 전사하고 집안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신명기 4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잡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은혜의 보급소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간 됨됨이가 좀 별로예요. 그렇죠? 예, 너무 보면은 아니 형이 사냥 갔다 왔는데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팥죽 맛있게 써가지고 배고픈 형한테 흥정을 하잖아요. 장작권을 팔라고. 그래서 팥죽 팔아가지고 장작권 사죠. 네. 또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장자인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아마 지금 같은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자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옷을 입고 털이 많은 형처럼 손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목소리도 연습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또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이게 보면은 하는 짓이 우리가 볼 때는 꼭 복 못 받을지만 한 것 같아. 진짜 얄미운 짓거리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초신자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은 복을 못 받냐,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야곱에게 큰 위기가 왔죠. 어떻게 형 에서가 도저히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내가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이제 벼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너 큰일 났다, 형이 너를 죽인다고 하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얘 도망가 좀 있다가 형 화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제 머나먼 그 하란 땅으로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어디 들녘에서 해가 지는 거예요. 뉘엿뉘.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급박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됐죠.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 잠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해서 돌베개를 했던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그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의미.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내가 이곳에다 짓겠다고 약속을 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 띄워줘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은,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돼요. 그리고 천국에 세루살렘 성이 있는데 세루살렘 성에 열두 문 열두 돌이 나와요. 근데 그 열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열두 지파의 이름, 열두 사도의 신약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의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지금까지 인생의 큰 변화, 인생의 큰 전환점, 우리는 이런 걸 터닝포인트라고 하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뭐를 통해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결국에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됐을 때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백향목으로 지금 궁을 그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면 텐트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텐트를 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너무 황송해서 아 내가 나단 선지한테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허락을 해요. 자 한번 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그 고백을 선지자한테 예, 나단에게 하니까 아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라서 아니면 여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해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척교회로 이렇게 힘든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 예, 제가 개척교회 그 단열 예, 제가 개척교회도 했지만 개척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인데 야 저렇게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초라하냐 하면서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예, 제가 이제 근데 교회 이거 교회당 건축할 때는 그랬어요. 아 이제 이 교회당은 뭐 처음에 제가 그냥 건물에다 돈 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충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교회당을 지으면은 한 50년 적어도 아니면 더 갈 수도 1세기를 갈 수도 있는데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 말아라. 대신에 네에게서 날 아들 솔로몬이 하라고.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지만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세요. 자 어떤 축복을 약속한 8절부터 이제 너무 기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나올 첫 번째 내가 너를 목장 목동에서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다 멸하였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 보겠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뭐를 위하여? 편히 쉬게 하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고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자기 집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려요. 되는 것이 없어. 14년 넘게 계속 고통. 근데 하나님의 집을 딱 세우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죠.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아마 어린이 주일 때인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인데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점쟁이 무당이었어요. 매기인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점을 쳐가지고 해가지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까지도 저주를 받게 할 거라 하니까 집에 안내 그 소리가 떠나지 않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 결국에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때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백낙준인데 이 백낙준을 축복해가지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갔다 와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무당의 아들, 점쟁이 아들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해 주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불의치 않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후손이 잘되고 복을 받으려면 자신과 자녀들 후손을 위하여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기억하신 분 있어요?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아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나? 표정들이 많이 그러신데 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설교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 뭘 심어야 된다? 첫 번째 지난번에 그래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된다 했죠? 좋은 말을 심어야 된다 했어요? 축복의 씨앗인 11조를 심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선행의 씨앗을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우리가 이 씨를 심으면 좋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심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두게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한 것들, 헌신한 것들, 봉사한 것들, 물질을 드린 것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후손이 다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못해요. 사르바 과부가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지가 만났을 때 이제 가루통에 있는 그 가루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에게 바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녀가 먹으라. 그래야면 이 기근이 다한 동안 통에 가루가 다녀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심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바 과부뿐만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죽어졌어요. 그리고 기근을 만났을 때 또 피하여 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시 그것을 다 하나님께 7년 동안 농사진 것을 다 되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심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많이 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좋은 씨를 열심히 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솔직히 그분 자녀들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무비보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네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너무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히 좋은 씨를 많이 심으십시오. 우리가 먼저는 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잘 돼도 내 후손이 잘 되지 못하면 노후가 정말 불행하고요, 좀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남보이는 대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 몸,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부지런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